여러분 반가워. 유익한 남양주 생활을 위한 일타강사 유남생이야. 5월 20일부터 병원 갈 때 꼭 가져가야 하는 거 뭔지 알지? 바로 신분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병원 진료를 받을 때 꼭 본인을 확인해야 하거든.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이면 되고, 혹시나 신분증이 없으면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가능하니까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깔고 미리 설치해두면 좋겠지? 본인 확인을 거부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챙겨가자고. 유남생? 아니 그런데 신분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 19세 미만인 경우, 같은 병원에 6개월 이내 다시 방문한 경우, 처방전에 따라 약을 받는 경우, 응급환자인 경우 등이야. 좀 더 안전한 의료기관 이용과 약물 오남용의 방지, 그리고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의료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적극적인 협조, 알지? 이남생?